안녕하세요, 탈타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갑오징어 낚시를 갔다 왔었는데요. 단차를 수시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, 친구가 단차 조절을 저는 쉽게 하는데 막 다시 자르고 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려줬더니, 오, 이런 방법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단차를 풀지 않고 그냥 바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바로 유동적으로 채비의 단차를 조절할 수 있는 채비법인데요.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,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제가 설명드리려고 좀 핀도레를 큰 거를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지금 차에 다 있어가지고 핀도레 두 개, 위에 단차 둘, 직결채비입니다. 직결채비. 뭐 이거 가지채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무튼 핀도레 두 개, 그다음에 라인, 그리고 애기 하나, 뽕돌. 우선 이게 원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원줄에 이 부분을 단차를 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단차니까 뭐 크게 필요 없어요. 그냥 아무 데나 바늘 딱 꺾어요. 바늘을 딱 꺾어서 애기를 다를 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묶지 말고 그냥 요 사이로 통과. 요 사이로 그냥 통과해서 그냥 이렇게 쭉 당겨 주세요.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안 묶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유동적이라 이렇게 움직여요. 이렇게 움직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아무 곳이나 반절을 딱 꺾어서 핀돌에 구멍 사이로 통과. 하고 묶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사이로 바로 이 사이로 그냥 통과. 자, 그냥 이렇게. 자,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봉돌을 닿을 핀돌에 그거는 제대로 묶어줘야 되겠죠. 그거는 똑같고요. 밑에 봉돌은 자,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밑에다 봉돌을 달고 단차가 너무 크다. 지금 많이 길죠? 여기가 한 뺨이 20cm가 넘으니까 한 뺨이 넘습니다. 그러면 단차를 내려줘야 되잖아요. 이건 유동적으로 움직이니까. 많이 내려줘야 되겠죠? 그러면 이걸 잡고 위에서 아래로 그냥 쭉 내리면 얘가 내려가요. 오케이.
내린 거죠. 단차를 저희가 주고 싶은 대로 이동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. 그건 너무 짧은 것 같다. 그러면 좀 더 위로 올려주고 싶다. 그러면 쭉 잡아당기면 올라갑니다. 너무 길다. 그러면 다시 이거를 잡고 또 쭉 내려주면 내려갑니다. 근데 이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이게 뭐 갑오징어가 물던 뭐가 물어서 참질을 하면 이게 밑으로 밀리지 않냐. 이게 안 밀립니다. 잘 이게 물 먹고 그러면 지금 이게 물이 안 먹어가지고 지금 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게 물 먹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막 손에 찡길 정도로 잘 안 내려가요.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간편하게 단차 조절도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친구도 이렇게 사용해 보고 너무 편하다고 많이 이렇게 사용을, 저는 오래전 서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단차를 좀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밑으로, 단차를 더 위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위로 올리면 되고요. 그리고 가지채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지줄 하나만 연결을 해서 애기에다 연결만 하면 똑같이 단차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편해요. 이거 뭐 단차 조절 잘못해서 뭐 다시 풀르고 끊고 뭐 그러더라고요. 여기를 막 잘라가지고 다시 엮고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건 너무 간단한 거라 저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위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다 알려줬는데 너무 편하다고.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